하나님의 길잡이로 하루를 시작할게요.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아멘. 우리 본문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본문 내용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첫 단계는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기능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좋은 뜻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하라고 한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은 두 번째 단계에 대해 배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에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주는 자가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발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주기를 원하세요. 나는 준수에게 이 과자를 주기 싫은데 성경에서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줘야지. 근데 정말 주기 싫다. 이 사람은 사랑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준수는 내 친한 친구야. 나는 준수와 함께 있을 때가 정말 기뻐. 이 과자도 함께 나눠 먹어야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발전해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하기로 오늘 선택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나는 사랑으로 행동해요. 사랑은 거듭난 나의 본성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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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대해서 함께 배웠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이었죠? 맞아요.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해.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그것을 정말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나요? 네, 우리 친구들은 정말 그러한 마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근데 전도사님, 저는 사랑의 마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가득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는 내 영 안에 있는 사랑으로 오늘 사랑하기로 선택할 거야. 난 오늘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자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결심한다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하는 어린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나는 사랑으로 행동해요. 사랑은 거듭난 나의 본성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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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